40분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죠? 집. 우리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소비자의 권리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법 끝났어요. 사법 끝났고, 그 다음에 공법도 끝났고요. 이거 사법과 공법 요소가 결합된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법의 공법화 경향에 의해서 등장한 법, 이렇게 표현해요. 사법의 공법화 경향에 의해서 등장한 법.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법이죠. 그게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사회법은 당연히 국내법이죠. 그래도 할 필요가 없다. 사회법의 종류.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책에는 경제법으로 나와 있죠. 경제법. 그래서 거기 소비자 기본법. 기본법.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재정을 책임법이에요. 이 재정을 책임법이 시험 문제에서 이 경제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됐을 거예요.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동법인데, 이 노동법은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최근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노동입법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 두 번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이따 다시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사회보장법인데, 이를테면 뭐 국민연금법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이죠. 뭐 등등. 근데 이 사회보장법은 우리 이 법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사회보장법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험 있겠죠? 이게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고, 의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부 시험범위가 법과 정치 등 게 아니고 사회문화편에서 공부해요. 사회문화편에서. 사회문화 단원에서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과목에서 사회법으로 출제되는 건 예하고 예인데, 이 중에 예가 더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276페이지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의 8대 권리 쭉 읽어보면 돼요. 기출문제 하나 소개할게요. 학생 둘이서 식당 밖에서 대화를 하는 그림이 나와요. 너 점심으로 뭐 먹을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메뉴판 좀 보고. 이게 식당 밖에서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소비자 기본법 중에 소비자가 갖는 권리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해가지고 1, 2, 3, 4, 뭐, 기억낸 티가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자, 일단, 두 사람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권리는 어떤 게 있어요? 먼저 뭐 먹을래?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잠깐만 메뉴판 좀 보고. 메뉴판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선택하죠.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밖에서 메뉴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소비자 권리의 8대 권리 중에 알 권리는 식당 밖에서 메뉴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식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식당도 있다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등에 알 권리가 선행이 되어서 선택할 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밖의 권리는 우리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여기서 어려울 게 없고, 수능에서는 이 시험이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정도 놔두시고, 그 다음에 재정물책임법이 오른쪽 아래에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까지 해놨는데, 재정물책임법에서는요, 다른 건 몰라도 한 장을 넘겨보세요. 1번에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권리,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온라인 거래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고. 2번,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재조물 책임과 니콜 제도 중에 재조물 책임법에다 포인트를 두세요. 자, 하나씩 읽어가면서 어디가 문제거리가 되고 문제감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의미를 보시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그 유통 관여자 등이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 제조자에다 밑줄 긋고 유통 관여자에다 밑줄 긋으세요. 여러분이 전기장판을 하나 샀다고 가정합시다. 요즘 따끈한 전기장판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잖아요. 전기장판 하나 샀어요. 사용설명서대로 적당하게 켜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덩이하고 등판이 빨갛게 익었어요. 화상을 입은 것이죠.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첫째, 판 사람한테 가야겠죠. 이를테면 하이마트에서 샀다. 롯데 하이마트에서 샀다. 그러면 롯데 하이마트에 가서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는 그게 제품이 S사 제품이다. 그러면 제조업자, 제조회사, S회사에다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기장판을 사용해서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뭐 내가 과실이 있어서 뭐 조작을 잡아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 전기장판을 사용해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이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는요, 우리 회사에서 이거 잘못 만들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을, 자기네들이 무과실을 자기네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 책임이라고 돼 있죠.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했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전기장판을 썼다는 사실과 이 전기장판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제조물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돼 있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당연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추정하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누가 뭘 증명해야 된다? 피해본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제조업자가 증명해야 돼요? 제조업자가 잘못이 없음을, 즉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더라도 이거 책임져야 돼. 됐지요? 그럼 니콜 제도 뭐 다 아시잖아. 요즘은 학원도 니콜 제도가 있어요. 합격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이것도 일종의 니콜 제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이게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청약 철회 기간이 있죠? 전자상거래나 할부는 7일. 나머지는 14일. 혹시 모르니까. 이게 뜬금없이 이래서 출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자상거래, 인터넷 거래죠. 온라인 거래. 전자상거래나 할부 거래는,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14일 이내. 방문 판매, 당연히 14일이겠지. 그 다음에
이 전화로 권유해서 판매한 거, 이것도 14일이겠죠. 홈쇼핑 며칠? 14일이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 나오더라도 문제 될 건 없고요. 넘어갈게요.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오른쪽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이것도 뭐 별로 실무적으로 못 돼요. 뭐 소비자원에 상담하고 뭐 권고하고 그 흐름만 한번 쭉 보세요. 이거 별로 아직 시험문제 나온 적이 없어서 이것도. 그러면 280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해결,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합의로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보상을 요구해야겠죠.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들까요? 제가 저기 어디 서울 노원구에서 강의할 때인데 담임을 맡아서 재수소반을 강의했는데 점심시간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막 급하게 설렁설렁 막 교무실로 오는 거야. 근데 뭔 과자 봉지를 가지고 와요. 그 과자 봉지를 딱 꺼내서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술주각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자인데 지금 무슨 과자야? 과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술주각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넣은 거 아닌데 여기 술주각이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이거 다른 거 바꿔 먹어야죠. 여기 샀는데, 밖에서 샀을 때, 사가지고 학원에 온 거야. 점심 때 먹으러. 그 나갈 수도 없잖아요. 판매한 데서 바꾸기 어렵. 유치식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좀 줘봐. 봉지에 보면, 소비자 뭐, 무슨 센터 있잖아요. 그 피해, 구박센터인가? 그 회사. 그 회사. 소비자가 회사에다가 하는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어. 한참만에 받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그러면 지원을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래요. 몇 분 안 걸리던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지나니까 그 회사 직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보자는 거예요. 보더니 아 이거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회사에서 이게 참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드릴까요? 환불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새 상품으로 바꿔드릴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어떻게 하고 싶냐? 새 걸로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 걸로 하나로 보상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돌려, 잔머리를 쭉 굴러서. 우리 반에 몇 명이냐? 그랬어요. 25명이요. 그러더라고. 우리 반 25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박스 가져왔더라고. 그 골치 아프거든요. 그 신고 들어가고 막 인터넷 떠들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입막으려고 아예 한 박스 애들 다 파티했지 그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제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 네가 직접 넣은 거 아니냐 숟가락.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회사에서 이거 들 리가 없다. 들어갈 리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 사업자에게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소비자원 우리 저기 내곡동에 있는데 여기 청주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은 저기 현대자동차 옆에 있어요. 본사 옆에 한국소비자원이 있어. 거기에 가서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조정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그 회사 쪽에서 우리 못 따르겠다, 그 조정. 그러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이 소송은 형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이 정도가 시험문제값이 되겠지. 근데 아직 시험문제 안 나왔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와법.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위해서. 우리 사회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법, 지금 우리 사회법 중에 경제법하고 노동법 공부하는데 이 경제법이나 노동법에 상위법이 있겠죠. 그건 헌법이겠죠. 그렇죠? 헌법.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상 노동 기본권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근로의 권리. 물론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도 공표했어요. 근로의 권리와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동상권이에요.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와 노동상권. 노동상권은 뭐가 있죠? 일단 노동자들이 뭉쳐야 되죠. 단결권이에요. 근데 단결권이라는 게 뭐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단결권이고요. 그럼 단결했으면 이제 사장님하고 단체 교섭을 해야겠죠? 교섭했는데 사장님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제 집단행동으로 들어가죠? 파업을 할 수도 있고, 퇴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단체 행동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 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란 하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노동 3권에 대해서는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모두 헌법의 하위법이겠죠. 헌법의 하위법으로 근로기준법에는요, 이거 지켜 하고 강제적으로 규정해놨어요. 이걸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어쩔 수 없고 하면 이건 의무법규겠죠. 지킬 수 있으면 지켜?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강행법규로서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거겠죠. 임금이겠죠.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작업시간. 노동시간이라고 표현할까? 노동시간. 성인과 연속 근로자로 나눠서죠? 기억나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상인은 원칙이 몇 시간? 1일 8시간. 1주? 주당 40시간이니까, 주 5일 근무니까 5로 나누면 하루 원칙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까지? 최장 몇 시간? 맥시멈 52시간까지. 4시간이라고 30분. 4시간이라고 30분이니까 휴식시간은 1시간 줘야 돼요. 1시간. 그 다음에 연속근로자 원칙이 얼마? 35시간 플러스 몇 시간? 주 5일 근무. 그래서 최대 얼마? 40.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었고 올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지가 하게 되는 거죠. 노동환경. 요 세 가지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내에다가 뭐 유치원을, 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든가 등등. 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제 도입이죠.
근로기준법은 뭐 별로. 아까 뭐 연소자 나이도 아까 궁금했었죠? 몇 살에서 몇 살까지더라? 15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자, 이 법에서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쓸 게 많아서 이걸 조금 이쪽으로 빼야겠다. 자,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하는 거죠. 단체 교섭합니다. 사장님하고 임금 교섭도 하고, 뭐, 수당 교섭도 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걸로 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여기서 뽑을 게 아니라, 단체 행동권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이 뭐예요? 굉장히 많아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파업,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태업, 일을 하다도 게을리 하는 거죠. 영어로는 샤보타지. 그 다음에 뭐, 피켓팅. 상품 불매. 등이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용자 측, 즉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직장 폐쇄요. 직장 폐쇄.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도 그 노란길에 그 입시학원으로 그 대성학원이 있어요. 대성학원. 그 대성학원 그 강사들이, 학원 강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웬만하면 학원에서 노동조합 결성 안 하거든요. 저도 한번 결성하는데 참여했다가 막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량진 그 학원에서 샘플에 가서 폐업신고를 해버렸어요. 학원 안 하겠다고. 그게 뭐야? 지정 회사라고.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노동쟁의잖아요. 쟁의가 발생하면 이거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하는 게, 이걸 해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조정, 중재, 긴급조정.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비교 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반 사업장입니다. 이것도 일반 사업장. 이건 공공사업장에서. 공공사업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철도, 버스, 이런 거죠? 철도, 버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일반 사업장. 경우에 이제 이런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방이 신청해요. 노동자나 사용자 중에 일방이 신청합니다. 어디에다가? 노동조정위원회에다가, 노동조정위원회에다가 일방이 신청해요. 그러니까 일방이 신청하니까, 이를테면 노동자가 신청했어. 사용자는 나는 신청 안 했으니까 알아서 해. 개길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결정에 대해서, 이 조정 결정에 대해서 일방이 신청하니까 관계성이 없다고. 근데 중재는요, 중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야. 공동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성이 있죠. 그럼 이 관계성이 있다고 해서 불복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불복할 수도 있어요. 불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조정은 이게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거라고요. 뭐 지하철도 좀 파업해봐요. 시내버스도 좀 파업해봐요. 일을, 시민들의 발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당연히 관계성이 있는 것이죠. 이 차이점만 기억해 주세요. 차이점은 이 신문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노동조합 관련해서 단체 행동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이제 노동관계조정법, 이게 뭐냐면 옛날 법은 이게 뭐였냐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갖고 노동3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노동쟁의조정법이 이 아래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그럼 노동관계조정법의 핵심은 뭐냐면 부당노동행위하고 부당해고예요. 다시 이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이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그럼 부당해고는 뭐고 부당노동행위는 뭐냐. 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미 20년에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칠판이 좀 부족해서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해볼까? 노동 부당해고가 먼저 나왔나? 아, 부당해고가 먼저 나왔네요. 288페이지 해고가 나왔고,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고를 30일 전에 문서로서 그리고 회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고 문서가 아니라 문자 하나로 내일부터 그만 나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 구제 절차,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부당노동행위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뭐냐면 노동3권을 침해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출문제를 사례로 들어볼게요.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특약을 두고 회사에 입사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회사에서 잘랐어요.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부당한 계약은 애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유로 해서 회사가 잘랐어요. 그럼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노동조합을 가입하니까 잘랐어요. 그럼 이거 뭘 침해한 거죠? 노동상권인 단결권을 침해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상권을 침해하면 이거 부당해고가 아니에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여러분, MBC 사태,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옛날에 그 사장 바뀌기 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 그 MBC의 유명한 아나운서나 앵커나 PD들이 저 아이스 링크에서 청소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앵커가 또는 기자가 기자로서 일을 해야 되고 앵커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스케이트장에 가서 관리를 하고, 이건 단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노동조합과의 갈등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탈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갈등은 전부 부당 노동행위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고를 했는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해고되었으면 부당 노동행위고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해고되었으면 이거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문질을 낸다고. 자, 그럼 먼저 부당을 해고당한 해고 근로자가 해고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하면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주에 있겠죠?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주면 사장님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면 근로자가 다시 재신청을 하겠죠. 노동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잖아요. 불복. 그럼 이제 세종시로 가야 돼요. 청주에서 해결하는데 세종시에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야 돼요. 여기 청주 세종시 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또 사장님이나 근로자나 불복할 수 있잖아요.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요. 행정소송이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겠죠. 원고는 누구예요? 근로자 또는 사장님이겠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사용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그럼 누구예요? 근로자가 되었건 사용자가 되었건 피고는 행정소송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라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더불어 이것도 가능해요.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가능해요. 두 개를 병행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여기에서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10년 만에 승소할 수도 있고요. 1년 만에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구야? 그 MBC 어떤 기자. 얼마 전에 그 암으로 죽었대. 안타깝게. 아, 그 기자 이름이 삭제 생각이 안 나네. 그 노동위원장 했던. MBC 노조 위원장했던 사람이 아무나 죽었는데 죽기 전에 민사상 해고 부여 확인소송에서 이겼어요. 10년 동안 투쟁했어요. 10년 동안 소송을 한 거야. 10년 동안 월급 급여 다 받아요. 승소하면.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입니다. 그러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는 이건 노동상권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제 절차가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라? 뭐가 달라요? 여기는 근로자만 할 수 있잖아요. 부당해고는. 근데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청주에다가 해야겠죠. 여기 청주니까 청주로 살아야 된 거예요. 대전이라면 대전으로 가야겠지. 그럼 대전 안 되면 이제 세종으로 가야겠지. 여기 불보 가면 당연히 중앙 또 여기 불보 가면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행정소송 몇 심제죠? 삼심제죠. 삼심제. 1심이 어디예요?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자, 여기서도 원고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또는 사장님이 되는 것이죠. 그럼 피고는 똑같이, 피고는 행정소송 전 단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복하는 것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겠죠. 이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88페이지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읽어보세요. 이거 별로 없는 거 아니니까. 임금체불 이것도 사례를 들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에 문제풀이할 때 소개하기로 하고요. 직장 내 성희롱, 이건 형사소송 대상은 아니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해요. 성희롱,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니고 성희롱이라고. 언젠가 신문 보니까 대한 무슨 공기관이야, 어느 공기관의 위원장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회식을 하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하는데, 그 공기업의 사장이라는 놈이 직원들,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많이 있는데 건배사를 이렇게 했대요.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약해서 성행위 건배! 성행위! 그러니까 그 여성 근로자들이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고충처리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잘렸어. 그러니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정 조치는 된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재도 읽어보시고, 290페이지도 제가 아까 소개했던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노동자 측, 사용자 측, 그 다음에 조정, 중재, 긴급조정, 뭐 다 공부하셨던 거니까 복습하시고. 아, 문제 못 들어갔네. 다음 시간에 요 문제 풀이해드리는데, 제일 마지막, 26페이지 제일 마지막 36번 문제 보세요. 5단원. 거기 선지가 제가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복사한 거죠. 보내는 과정에서 빠졌는가 봐요. 쓰다 보니까 삐뚤어졌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